많이 오셨네요. 쉽지 않은 발걸음이었습니다. 제가 이곳 우리 자랑스러운 대전민주당 시당위원장을 뭐몇번 했지만 바로 이곳에서 6개에서 7개로 늘어난 지역위원회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싹쓸이했던 그곳 민주당 대전시당 당사입니다. 이곳에 혁신과 단결이라는 형용조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으로 지난한 그렇지만 반드시 가야 할그 투트랙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겠다고 하니 그 얼마나 당차고 훌륭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반드시 와서 좋은 말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먼저, 지난번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대전시에서 정말로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했던 두 분의 동지께 진심 어린 감사와 고마움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모진 압박 그리고 탄압을 이겨내고 이제는 불화살처럼 여러분들의 뜨거운 지지와 격려를 받는 그러한 분이 됐습니다. 우리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께 진심으로 동지애와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혁신이 뭘까요? 단결은 우리가 압니다. 근데 혁신이 뭘까요? 앞서 말씀하신 우리 공동대표님들의 혁신의 말씀 속에 충분히 녹아 들어가지 않은 혁신을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 24일부터 김건희 특검법은 우리가 태운 패스트트랙으로 이미 국회의장이 결단하시면 언제든지 180석의 우리 민주당과 소수 야당의 연합으로 통과시킬 수가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 지금 아셨죠? 저는 민주당의 단결은 혁신을 통해서 가야 된다. 그 혁신은 바로 여러분들이 방금 들었던 그 피켓에 써 있듯이 민생을 외면하고 오로지 검찰 독재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내년 4월 총선에 우리 불화살처럼 국민의 심판의 불화살을 내려 꽂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고자 하는 많은 동지분들이 계십니다. 모두가 한마음일 겁니다. 누가 가장 윤석열 정부의 민생 파탄을, 윤석열 정부의 후퇴한 민주주의를 완전히 뒷걸음질친 법치주의를 심판하고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진정 어린 심부름꾼이 될수 있다라는 확신을 정말로 아름답게, 그러나 훨씬 더 가열차게,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런 속에서 매우 유능한 내년 총선 심판을 우리가 이룬다면 국민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저 역시 제가 안주했던 기득권이라는 그러한 있다면 저 역시 초계와 같이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대전에서 기득권을 타파하고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강력한 투쟁을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정말로 민생에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 우리 주민들을 도탄에서 구제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민주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민주혁신회의, 대전회의 여러분들께 축복과 함께 가는 그러한 오늘의 다짐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범계 장관님 힘찬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먼저 그 격려사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 양보를 하셔서 이번에